다른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자기랑 썸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어떻냐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와 진짜 미친년이구나. 아니 근데 나는 그래. 그런 여자들 특징 보통 보잖아? 지 남편보다 못한 놈이 많나. 그 오는 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손님들이 많나요? 네. 많이 이들 와서 점사를 보시나요?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불륜도 인연일까요? 불륜을 인연이라고 보긴 힘들죠. 어쨌든 간에 불륜도 바람이잖아요. 네. 그럼 바람을 피는 사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사주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정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주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건 있어요. 네. 사주에 뭐 저는 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희 신령님 전에 사주 내에 넌 여자가 둘이 있어야 되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너는 결혼을 한 번 할 수 없는 팔자다, 결혼을 두 번 해야 되는 팔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사주의 영향보다는 네.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합이란 게 실제로 존재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내 지금 배우자와의 궁합이 너무 안 좋대요. 근데 바람피는 상대인 배우자와는 정말 천생연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분과 축복을 해줘요. 네. 근데 이분도 못 놓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분이랑도 계속 만나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쪽 조상도 노하고 이쪽 조상도 같이 노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까지 있으면 조상이 설킨고 얽힌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몸수로 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네. 불륜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식이나 남편은 안 물어봐. 근데 남자친구는 꼭 물어봐. 별로 내 남편이랑 자식은 안 궁금하고 응. 남자친구. 근데 정말 이거는 아닌지 않나요? 내가 불륜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불륜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 인연줄이 정확히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 지금 남편과 끝내지 않을 거면 불륜은 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 근데 나는 그래. 그런 여자들 특징 보통 보잖아? 네. 그러면 지 남편보다 못한 놈이 많나? 자기 남편보다 못한 사람을? 도칭 개찐인 남자들을 만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여태까지 경험상 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쵸.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불륜 문화가 네. 참 많잖아요. 네. 손님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에피소드 중에 정말 최악이었던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되나 그 모르겠는데 오셨어요.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져서 왔어요. 네. 근데 분명히 내 눈에 봤을 때는 이분은 결혼한 분이에요. 네. 아이도 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랑 어떻게 이렇게 같이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인연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네. 내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우는 거야. 네. 자기는 너무 열렬하게 사랑을 했고 3년 동안 이 사람을 못 잊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분을 뭐 정말 피치 못하게 헤어진 케이스예요. 네. 지금 이제 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그 남자도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떠난 건데 놔줘야지.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한 1시간 반 동안 잘 달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딱딱딱 닦고 갑자기 핸드폰 주섬주섬 꺼내는 거야. 네. 그러더니 나한테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줘. 네. 그러더니 이 남자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다른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자기랑 썸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어떻냐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와 진짜 미친년이구나. 거기 펑펑 울었으면서 다시 자기 핸드폰에서 주섬주섬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불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